안녕하세요. 우계 장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제목은 수정이라고 지킬 수 고요할 정입니다. 내 것을 중시하고 새로운 현대적인 흐름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벚꽃 창신, 어두운 황문의 세계에서 점점점 새로 발전되는 이 탑은 탑이라도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시대적으로 아파트 이런 층층의 이런 생활 공동들여서 공동탑의 그런 뜻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나무는 사실 푸르고 변함없이 그래서 몸을 지킴이 있어서 꺾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기르는 데는 드러내지 않는 이런 상태에 따라 진정한 고요함을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그 움직임이 마치 수레에 궤도 없는 것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태계 이황 선생님의 글귀를 시를 제가 옮겨놨습니다. 네,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 작품은 어제 우리가 석가탄신이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한 제목이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연꽃과 연잎이 같이 이렇게 삼각구도로 생명의 이렇게 고기가 그 불심의 마음 쪽으로 오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궁중에 궁중에도 보면은 인형, 목각 인형 같은 귀한 이런 그 장식품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운데가 세 마리 호랑이지만은 그걸 표현했지만 가운데는 다 이렇게 순놈으로 양쪽에는 앞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치장되어 있는 것이 부귀, 이게 목단 꽃입니다. 그래서 부귀옥당이라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붉은색 양쪽으로 이렇게 여성을 하고 콧잔등에도 주름이 있고 양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그래서 그런 우리의 그 호랑이를 미적적인 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한 겁니다. 이 작품은 우리 이제 조선의 그 풍민정음과 조선의 아름다움의 그 꽃은 백제 도자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그래서 그 자기가 궁중에서 왕의 그 장식품에 발 다섯 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는 일반 선비 뭐 또 다른 그 신하들은 가질 수 없고 오직 왕만이 발 다섯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왕시대 장식품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또 역사적인 그런 좋은 글귀, 조선의 그 후예들이 그 부귀영화를 잘 계속 이어, 정신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백제 도자기를 이렇게 도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네. 저 이런 것은 지금 그 연꽃을 그 붉게 표현하고 잎사귀는 이렇게 하고 파란 것은 하나의 그 맑은 호수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핵심만 뽑아서 표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